안녕하세요. 연우리형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상을 알아보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우향전이라 그러죠? 전이라는 건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데 옮겨놓는 거, 오른쪽으로 옮겨, right dislocation이라고 얘기해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우향전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gapping이라는 것도 아시죠? 영어의 생략은 앞쪽에서부터 같은 게 생략이 되는 게 있고, 뒤쪽에서부터 같은 게 생략이 있는 게 있고, 중간에서 같은 게 생략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같은 게 생략이 되는 걸 gapping이라고 얘기해요. 이 우향전이와 gapping이 함께 엮여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A tourist walked by. 예, 관광객이 걸어 지나갔다. A woman with light brown hair. 예, 연한 브라운,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가. 이게 동격인데, 이게 walk by가 길이가 조금 짧죠. 이랬을 때 이거 동격 관계인 거를 이렇게 뒤에다가 쓰는 이런 동격도 있다는 겁니다. When she turned just so.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돌아섰을 때, the light.빛이 slanted across her face. 그녀의 얼굴을 예, 안 보이는군요. 얼굴이 slanted across her face. 엇갈려 지나갔다. She looked like Amy와 같아 보였다. She felt him staring. 그가 응시하고 있는 것을 그녀는 느꼈고, and she glanced his way. 그가 있는 쪽을 쳐다봤다. 그 다음에 they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They regard each other. 원이 서로를 잠시 서로를 응시했다. 그런데 with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지금 with가 나왔으니까 이게 주격, she가 주격이죠. 그럼 중간에 같은 거가 생략이 된 거예요. 중간에 여기 생략된 건 regarded each other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she regarded him with wariness. 신중하게 쳐다보았고, 요것도 him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주격이니까 he죠. 그는 여기 이제 생략이 된게 바로 또 regarded, he regarded her가 되겠죠. 그는 그녀를 silent, 조용히 사과하는 듯 그를 응시했다. Then she walked away. 가버렸고, he decided she did not look like his dead wife. 결국은 죽은 와이프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No one did. 누구도 그녀와 같지 않았다. No one could. 같을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을 수가 없었다. 안 보이게 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힘이 아니고 위드 구문이 아니고 위드 명사. 여기서 위드가 생략된 것도 아니죠. 앞에 휘가 하나 나와 있고 다시 힘. 데이로 받은 것을 다시 쉬로 받고 대명사 히로 받는 거. 요것을 갭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를 다시 쉬와 히로 다시 받는 거. 요것을 우향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Just so. 잘 정돈된 깔끔한 그런 뜻인데, 요 깔끔하다는 건 사전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지나갔다. 이런 여자가. 이 apposition. 동격이라고 하는 것은 add. p 때문에 ad가 ap로 바뀐 거죠. add는 near란 뜻이고, position은 position. posit, place, ponere, nota에 위치하고 관계 있는 건데, 이렇게 옆에 위치하는 관계인데 동격이라고 하는 것은 드물게 길이가 짧은 부분 뒤에 놓는 경우도 있어요. Unusual present was given to him for his birthday. 생일 선물로 그에게 아주 특이한 선물이 주어졌다. A book on ethics. 윤리학에 관한 책이. 이렇게 이 부분이 좀 그렇게 짧진 않은데 이것도 동격이라고. 그게 많이 보진 않는데 제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처음 영어에 눈을 뜨게 해준 책이 Comprehensive Grammar of English Language라는 쿼크를 주로 하는 네 명의 공저자가 쓴 책인데 1305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여기 뭐 한번 갖다 놨죠. 해설. They regarded each other. She with wariness, him을 he로 바꿔야 되죠. With silent apology. They로 일단 받아놓고 대명사 다시 she와 d로 받는 표현. 요거를 write this로 켜주는 우향전이에 해당한다 그러죠. regarded him이 생략되고 he regarded her가 생략이 되는 거죠. 반복되는 부분을 가운데 생략되는 것을 gapping이라고 하고 주격인 she와 he를 사용하는 거죠. 참 어려운 겁니다. 저는 이런 문장을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자, 제가 우향전이라든가 gapping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